안녕하십니까.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5분 특강의 송민아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장의무 판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장의무라고 하는 것은 장부로 작성하는 의무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업장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하나는 간편장부를 해야 되고 하나는 복식부기를 해야 되는 건지, 내가 복식부기 사업자면 모두 다 복식부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간편장부를 할수 있는 그 사람은, 사업장은, 좀 영세하고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좀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해서 소득 금액을 좀 쉽게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자, 영세하다고 한다고 하면, 제가 조금 작은 사업장을 100개, 1000개 갖고 있다고 하면 더 이상 영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 간편장부 작성이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편장부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을 모두 다 판단을 해서 판단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간편장부가 되고 하나는 복식부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간편장부 대상자면 간편장부로 할수 있는 것이고, 제가 복식부기 의무자면 전다 모두 복식부기로 기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단할 때 이제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당해 연도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기장을 한다는 것은 지금 그때그때 그 기장하면서 올해 수익 금액에 대해 다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해도 기간의 수익 금액을 갖고 기장무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을 갖고 기장무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는 첫해는 간편장부로 장부 작성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규 사업자는 정말 사업을 처음 한 사람이에요. 이번 다른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처음 오픈한 건데 그런 기준은 아닌 거고요. 저라는 사람 자체가 근로소득자가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음식점을 오픈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직전 연도에는 이제 오픈을 해서 간편장부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오픈한 지몇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수익 금액이 몇 달치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이후에 제가 기장부 판단을 할 때는, 이것은 제가 월수가 몇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월수를 환산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이 금액을 갖고 기장문을 판단해야 되는 건지 좀 혼동될 수가 있는데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전체 그 소득 금액을 단순하게 합산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신규 사업자가 오픈한 지몇달안 됐더라 하더라도 기장부도 똑같이 단순 환산하지 않고 단순 그 발생한 금액 그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환산은 하진 않고 실제로 발생하는 금액과 기준 금액을 비교해서 기장금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사업을 두 가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를 폐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기장금 판단할 때 직전에 폐업한 건 빼고 기장금을 판단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똑같이 1월부터 12월 말까지 모두 발생한 것을 폐업한 거, 휴업한 거,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놓고 보기 때문에, 일부 폐업하더라도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직전 연도 전체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기장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직전 연도에 이제 일부 사업은 폐업을 하고, 이번에 신규, 정말 다른 업종을 오픈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똑같아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다 전체 놓고 본다고 비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종을 오픈을 했더라도 직전 연도에 제가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업종, 그 수익금을 갖고 기장의무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장의무 판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5분 특강의 송민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